탑에 2대 1을 만들어 놓고 2대 1 싸움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미드가 이겨버리고 사실 이건 라인 두 개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쿠로노스가 팀의 에이스였죠 이 말은. 올해 하나 클라스가 아닌가? 네. 잘해요 이 선수 진짜. 강성현 이번 NLB 시즌 때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중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쿠로. 네, 쿠로가 너무 잘해요. 뭐 딱히 할 말도 없이 잘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레벨링을 앞서서 빨리 싸움을 건 정말 좋은 판단이었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중간 라인전 4렙 단계에서 LG아임은 라인 한번 좀 밀고 집에 갔다 왔고요. 그 소드는 약간 좀 밀린 단계에서 딜리언이 안 돼가지고 빨리 집에 왔었어요. 그래서 한 웨이브 손해를 봤거든요. 한 웨이브 손해가 이렇게 스노블링 굴러간다는 거. 딱 궁극 찍는 6 타이밍에. 네, 딱 그 스노블링만큼. 네. 스래시 그레이브즈 뭐 6 한방 활용은 정말 강력하다고 봐야 되고. 네, 박정호 선수 뭐 1경기 멘붕했지만 2경기 잘했어요. 그리고 자르반 오는 거 보고 미리 선점화 그냥 아예 네. 쓰면서 보내고. 그 CS도는 차이 많이 나고요. 네, 자르반 탑 하도 자주 들러가지고 환승됐을 거야 아마 추가 요금도 없이. 아 그렇죠. 와 여기서. 여기 야 이거 믿음, 야. 믿음의 LG아이죠 이게 바로. 분명히 충격파를 먼저 그냥 써버릴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었었는데 공 붙여놓고 기다려요. 그리고 방으로 빠져나간 거 기다리면서 와. 마지막에 야 이게 너무 좋았죠 이거. 그러니까 오리아나 플러스 라일락이 자르반 예 아니죠 그 딱히 자르반이 아니더라도 그 쿠로 오리아나 플러스 뭐 녹턴도 보여줬고 아 그러네요. 예. 라일락 쿠로의 시너지. 그러니까 라일락 쿠로의 시너지는 확실히 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믿음이 없어서 저런 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팀들이 사실은 쿠로 상대로 배를 많이 해줬을 거고. 그렇죠. 고왕 이어 예, 무관이 진짜 썼죠 제이스가. 궁극이 안 부럽죠. 네. 그래서 LG는 또 포인트 잘 짚은 게 후반 가서 좋을 게 없다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득을 찾아 보고 있었죠. 네. 그리고 압박 주는 와중에도 탑은 오리아나가 커버를 가는 네. 이런 또 빈틈없는 플레이도 보여줬고 잭스가 또 템이 안 나오니까 싸움 자체도 안 되고 여기서는 아예 못 먹긴 못 먹었네. 멋있었어요. 이거 스틱까지 했으면 사실 마치던에서 멘붕이 왔을 텐데 네. 멋있었고 한번 몰아 넣었으니까 계속 이득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죠 LG아임은. 네. 또 쌍블루였고요 이게 쌍블루거든요 미드가 탑이. 네 블루를 아리가 한 번인가 먹고 아마 계속 뺏겼었죠. 네 충격파 아리 묶어놓고 이게 자르반 이거 잘 살아가는 또 그거 기억 안 돼.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와치 선수가 발로 잘 차놨는데 근데 네. 여기서 이제 그 자르반 살아가고요 빠지는 타이밍과 들어가는 타이밍이 갈리다 보니까는 네. 아리 혼자 들어갔다 탈진 걸리고 물리고 전멸 큐 평이 천전사 스래시가 쫓아가면서 소나까지 계속 말리게 하고 있죠. 네. 소드를 계속 압박하면서 지금 차이가 6천 벌어진 상태고 오리아나 저럴 때 저 공이 사기예요. 이거 잘 찾. 제 진짜 잘 찾는데. 잘 찾고 이거 근데 전멸 연타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따다다다다. 네. 오히려 거의 다 더블 실드. 더블 실드 살아가고. 그 와중에 프레이 선수가 노려보려다가 전멸까지 빠지게 됐고 네. 이거는 뭐 제이스가 피해를 선수 잘했다기보다는 손가락이 잘했죠. 네. 그리고 샌도가 약간 늦은 감이 저런 상황에서 누구나 전멸 연타할 거예요. 그냥 앞으로 차버릴 수밖에 없었고 잭스가 반격 돌렸는데 앞으로 못 들어가요. 저게 최악의 상황이죠. 잭스가 뭐 큰 게 아니에요. 잭스 이거 3일째 좀 괜찮게 타면 괜찮은 타면 나왔을 건데 그래도 지도 못 넣어. 아 그리고 백교 이제 또 앞만 보고 네 아이 선수 흥할 땐 정말 세요. 네 거기다가 쿠로가 실드까지 일 수 있으니까 네. 어우 실드량 보세요. 데스캡을 간 쿠로기 때문에 네 존야는 안 갔죠. 충분한 딜량이 나온 확실히 최근 대세 아리 그리고 오리아나 네 그리고 백교 선수의 이 아이템 트리는 굉장히 특이한 것 같은데 피바라기 플러스 최후속상임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공속템을 가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탈론 빵테식의 어떤 AD 캐스터 네. 형태의 그런 템들이죠. 그렇죠. 이게 중반 단계 진짜 세더라고요. 중반 단계 Q하고 궁 딱 쓰니까 싹싹 째내는 네 데미지가 말도 안 돼 들어가던데 네. 저건 좀 연구할 만한 것 같아요. 스래시 자르반이랑 사실은 연계도 되고 네 저 항상 잔판 조합 플러스 그레이브즈 골라가지고 저런식 운영하더라고요. 라인전에서 그레이브즈가 좀 고생하는 구도가 아니라 한타 가면은 분명히 딜이 되고 그레이브즈 자체가 빨리 뽑기라는 어찌 보면 사기 스킬 네, 때문에 사기 스킬이죠. 프리딜 구도가 됐을 때는 사실은 그 어떤 뽑아내는 딜량 자체가 베인 코그모가 안 부러운 수준이다라는 거. 네, 저는 항상 그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네. 빨리 뽑기라는 스킬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탱킹도 되고 그렇죠. 다만 결국에 그걸
그렇게 프리디를 할 수 있을 만한 사거리 문제라든지 뭐 이런 빨리 뽑기를 또 공격력으로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전제가 있을 뿐이지 그레이브즈가 충분히 잘 달았을 경우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챔프라는 거를 또 백교 선수가 제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잊어먹었지만 연마탄도 굉장히 사기죠. 그렇죠. 그거는 진짜 중계 중에 저희가 언급해드린 건 사실 진짜 어렵고 네, 그건 그 당해봐야 그 사람 시야를 봐야 돼요. 그 네, 사람 시야를 당해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정말 좋은 스킬이라는 거 무조건 그 사람 시야를 봐야지 안 그러면은 네. 공감이 안 돼요.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됐던 또 마지막 경기 간단하게 사실 네. 좀 마지막 경기는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인 경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3경기는 LG와 또 기적의 역전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이제 설레게 만들었었는데 마지막 경기는 아쉽게도 좀 다소 일방적인 경기라서 준비된 게 짧게 저희가 준비해놓은 게 없나요? 4경기도 있고 4경기도 있는데 네. 4경기가 딱 그거였어요. 나그네의 제드 스페셜. 그렇죠. 왜 프로 주면 안 되는지를 그리고 나그네가 실제 은밀한 개인 교습에 나와가지고 알려줬던 그 팁을 아 활용을 했죠. 라인전 단계가 아니라 세상에 상대 본진에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그쵸. 찢어버리는 에이. 그런 모습이 나와서 아 이게 확실히 제드가 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패치 노트에 아마 제드항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렇죠. 자크 뭐 이렇게 젤리 반경 하향 막 이런 게 있었고 당분간 여러분 제드가 꿀입니다. 제드가 사기예요. 네. 근데 제드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멋있는데 실제 해보면 좀 아, 좀 어지럽죠. 쉽지는 않아요. 어지러워요. 해보면. 네네. 쉽지는 않으니까 막 WR 누르다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분명히 내가 멋있게 빠져나가려는데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밀한 개인 교습 낮은 나그네 편 500원만 주고 다운받으시면 여러분도 제드의 마스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승전 뭐 종합 감상평 좀 해볼까요 그러면? 경기만 놓고 경기만 놓고 보면은 뭐 성공적인 LG와의 개편 졌지만 네 졌지만 국내 최고의 팀 상대로 이 정도면 뭐 1경기 졌지만 내용적으로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선수들 진 게 아마 경험 부족이라서 진 것 같아요. 정말 강한 팀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단계에 오르니까 그게 막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이길 수 진짜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무리해서 들어가고 막 욕심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끝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너무 분위기 탔다. 그리고 MVP 뽑아보자면 이거 어렵겠다. 전체 10명 중에? 전체 10명 중에. 아, 팀별로 하자. 소드 MVP. 소드 MVP는 당연히 아, 당연하다고 해야 되나? 네. 전 뽑았어요, 소드. 누구? 하나, 둘, 셋 하면 말하죠. 네. 하나, 둘, 셋. 플레이. 아,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는 캐리고 뭐고 간에 그냥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50, 그러니까 기대치가 100이면은 100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이상 항상 보여줘요. 항상 못해봐야 그 100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유일하게 도레이븐. 네, 도레이븐 정도는 뭐. 아, 그럼 도레이븐하고 어찌됐든 롤드컵 갔잖아. 그럼 그건 잊어야지. 도레이븐 대리인 걸로 그냥. 네. 네. 뭐야, 프레이가 그리고 롤드컵 가고 나서 페이스북에 그거 남겼어요. 작년에 롤드컵 가가지고 쓰려고 환전했던 달러 네. 다시 한국 돈으로 환전을 했었는데 다시 갈 수 있어서 신난다. 이 얘기를 했었고 제가 결승전 중계 중에 이야기를 하다가 좀 끊겼었는데 작년에 화제가 됐던 게 그때는 또 현역이었잖아요 롤드컵까지는. 네, 강재유가 맞았었죠. 그때 나진 소드가 롤드컵을 갔는데 네. 나진의 이석진 대표님이 실드 선수들을 끌고 갔어요 롤드컵을. 아, 그렇죠, 그렇죠. 가서 구경하고 경험하게 주려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실제 NLB 현장에도 오늘이 아니라 토요일 NLB 현장에 이석진 대표님이 실제로 오셨었고 이번에도 실드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높여는 근데 네. 실드 19가 많아져가지고 이게 아 그러네 19도 많고 연센도 있잖아요 거기 또 누구 두고 가기도 좀 그렇고 그럼 그러니까. 목구자는 작년에 여건 없어서 못 갔거든요. 갈 수 있겠네. 아니지 이번엔 연습생들 관리해야지. 코치잖아요. 연습생 관리 코치잖아. 그래도 코치인데. 아 연습생 관리는 저기 노페한테 맡겨두고 이렇게 자기네 이렇게. 둘이 동갑이죠. 저랑 88라인이죠 목구자. 네. 아 목구자 선수는 88라인 아니고 86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8, 내가 생긴 걸 86으로 봤었는데 실제 나이 88로 보고 깜짝 놀랐던 것 같은데. 아 네, 86으로 기억해요. 형이거든요. 아 86. 네 86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보다 한 살 형이 훈형이고 훈형이 목구자는 걸 형이라 불러요. 아 맞네. 그럼 최소한 86이에요. 나보다 동생이라는 거. 당군형보다 3살 어리다는 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영의 MVP 감독님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지 않나요? 한 살인가 두 살인가? 동갑일걸요? 나보다 한 살 많으시고. 아 그래요? 네. 이민석 감독님도 현장 왔었잖아요. 아 그래요? 진짜 편하게 추리닝 입고. 아. 네. 그래서 사실 MVP가 우승했으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댄스 한번 부탁드렸는데 이번에 세레모니 못 보네. 아 맞네. 내 옷에 분명 준비했을 거. 이번에 또 우승할 줄 알고 4강 갈 때 설레서
이번에는 뭐 나이키 뭐 이런 거 말고 에이. 제대로 한 곡 풀로 준비했을 거야. 불금 딱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그니까. 불금 틀어주세요 이렇게 딱 하면. 딱 큐 하고. 아니 군무 짰을 수도 있어. 그거 연습하다가 진 거 아니야? 크레용팝 이런 거? 어. 그런 거 빠빠빠 이런 거 연습하다가 아, 게임 연습 많이 못해서.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아쉽네. 거기서 쏘 앞에 보면은 공원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운동하기 좋은 공원인데 거기서 하고 있을 수 거기서 다 같이? 네. 아 네. 부천 인근에서 목격하신 분 있으면은 네. 제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승전 아 LG MVP. 아 LG MVP. 어, 하나 둘 셋. 쿠로? 라일라. 어 라일라 쿠로. 갈렸다 여기서. 왜? 기대치에 비해서 잘했으니까. 프레이는 기대치에도 불 아, 기대치와 상관없이 항상 잘해줬기 때문에 MVP. 라일락은 기대치에 비해서 잘했으니까. 네, 아 쿠로 잘한 건 당연했으니까. 아 쿠로는 당연한 거고. 아 저는 쿠로 정말 잘한 생각해요. 정말 잘해요. 근데 라일락 선수 약간 불안했는데 그 뭐 3경기 내내 다 좋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결승에서 그런 그림을 딱 원했거든요. 라일락이 한번 진짜 완전 개쩌는 모습을 딱 보여주고 그게 어떤 LG의 엄청난 위기 순간이었던 거예요. 아~ 라일락이 뭔가 신의 한 수를 딱 둬. 저번 리신 바론 스킬처럼. 그러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팬들이 누군가 전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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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LG 유니폼 입고 온 분도 계셨었거든요. 그 마이크 잡고 Keep it up guys 이러면서 전호진 Thanks everyone. 아쉽게도 될 수도 있었어. 네, 그건 꿈이었다는 거.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롤드컵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 이제 또 유럽 대표도 결국 선발이 돼서 이거 이야기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서 저희가 신의 한 수 뭐 또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카드가 북미 3장, 유럽 3장, 동남아 2장, 중국 2장, 그리고 한국 3장,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 와일드 카드라고 해가지고 새로 서버가 생긴 지역 분류가 안 된 서버들을 통합으로 하는 게 뽑혀서 이제 총 14개 팀이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방식이 나왔죠. 먼저 4개 팀이 8강 토너먼트 시드로 다이렉트 진출을 하고 나머지 10개 팀이 5개 팀씩 2개 조 플리그를 펼칩니다. 그래서 각 조의 조 2위까지가 이제 8강으로 진출을 해서 8강에 미리 올라가 있던 팀과 맞붙게 되는데 소드 같은 경우에 즉 이미 8강까지 확정을 지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 연습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뭐 좋은 성적 거두지 않을까 싶고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올스타전 꼴찌를 해가지고 8강 시드가 날아갔고 한국이 올스타전 우승을 하면서 한 장을 더 가져오는 그런 구도가 됐죠. 그래서 동남아, 북미, 중국, 한국이 이 네 개 팀들이 8강 시드를 받고 네. 나머지 10개 팀 뽑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드는 8강에서 한번 이기고요. 4강 한번 이기고 결승 한번 이기면은 세판이면 끝이네. 세판 이기면 이거 이게 슈퍼초 울트라 하이퍼 배틀로얄 정도예요. 음아음아하죠. 세판이면 이거 플러스 또 계속 올 거 아니야 뭐. 네네. 홍보했으니까. 아 1위 확정이 아니네 생각하면 소드가 KTB 우승하면 동률. 아 맞네. 네, 근데 SKT가 우승하면은 소드가 1위고. 그러니까 롤드컵 진출. 네, 롤드컵 진출이 확정이고 1위 확정은 아니라는 거. 그럼 소드는 열심히 SKT T1을 응원을 하고 있겠죠. 나 왠지 SK 이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뭐 작년에 파란을 일으켰던 TPA 같은 경우가 경기 진짜 조금 해서 날로 먹고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하지만 그 TPA는 이제 짜져 있으니까 날로 먹었다 하기에는 리볼지식 운영 있잖아요. 정글 운영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몰라 이게 어떤 팀이 어떤 메타 들고 올지 몰라요. 아, 그쵸 뭐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아직 뭐 우리나라가 짱이나 보긴 약간 좀 저희가 좀 취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사실 되게 웃겼던 게 유럽에서 이제 LCS 롤드컵 진출 결정전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3-4위전 겜빗 게이밍 대 EG의 경기. 와 이거는 예전으로 따지면 M5 대 아, 그렇죠. CLG 이후에 초대박 유럽 최강전 하이퍼 유럽 최강 전세계 최강 빅매치였지만은 눈썹 경기가 나오면서 애기 분유값을 걱정하던 알렉스 이츠가 놀라운 포텐을 보여주면서 2-1로 승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갬빗 게이밍의 3위로 롤드컵에 일단 가기는 됐습니다만 1, 2전이 이제 레몬독 LD라고 부르는 레몬독스와 프라틱의 경기에서는 엑스페케가 또 네, 활약을 하면서 3-1로 프라틱 1위를 하게 됐는데 뭐가 없어. 그냥 요거 상금 끝이에요? 8강 시드가 없어요 얘네는. 올스타는 꼴찌니까 그게 사실은 제일 허무하게 됐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진검승부는 3, 4위전 갬빗 게이밍 대 이지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고
롤드컵 때 다른 팀은 몰라도 푸나팅은 엑스팩트 때문에 뭔가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 친구가 막 텔레포트를 먼 챔프로는 다 들어요. 아리로도 텔레포트 드는데 막 라인 전이기고 로밍 다니고 잘한다니까요. 엑스팩트가 좀 뭔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뭐 좀 뱀픽에 관해서 재밌었던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게 있는데 아트록스가 일단은 좀 많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정글로도 나왔지만은 아트록스를 어떤 탑라이너로서 막 선 모랑을 간다든가 이런 경기가 아 아니죠 정글은 이제 유럽 선모랑 이런 거는 중국 쪽 그래서 아트록스가 지금 중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또 롤드컵에서 아트록스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카사디니의 벤이 계속 됐었고 아 그리고 우리 겐자 애쉬를 그렇게 좋아하고 얘는 무조건 삼도란이야. 아 그렇죠 삼도란의 가인 같은데요. 네 가인도 그렇고 뭐야 뭐 인벤이나 어디든 지금 뭐냐 LCS 결승전 요약절이 나온 게 있는데 아칸잼이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올 벤시의 장면이 나올 때까지 안 싸워. 한타를 안 해. 그리고 다들 여기다 뭔가 이렇게 이걸 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한타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정도로 예전에는 다 가엔만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그 어떤 벤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고 뭐 아무래도 좀 한국과는 다른 분위기도 했고 지금 분위기 자체 한국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약간은 루즈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한국이 더 잘한다는 느낌을 받을 만한 경기였으나 역시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보자. 몰라요. 네. 김동준 해설의 명 멘트가 있죠. 잠시 지켜보도록 하죠. 네.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보험을 들어놔야 되지 않나. 네네.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요. 항상 고인 챔프라면 안 해요. 네네.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와일드카드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내셔널 와일드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화진이모의 모국 브라질의 페인게이밍. 아, 브라질. 네. 얼굴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팀 이뮤니티, 터키의 다크패시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라이온 게이밍. 그리고 CIS 쪽에 게이밍 기어 EU가 이제 게임스컴에서 붙었는데 이게 이제 그 플리그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라이온 게이밍이 꼴찌로 탈락을 해서 나머지 네 개 팀이 이제 4강을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좀 아쉽게 페인 게이밍이 패배를 하면서 우리 화진님께서 브라질 부심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없어졌고 대신에 이제 게이밍 기어 EU가 우승을 해서 시드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름 이게 이변이라면은 이변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이 된 게 동남아 쪽이랑 동남아 한 장이랑 한국 한 장 총 세 개가 결정이 됐죠. 아 그리고 유럽들이랑까지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결정이 됐고 나이스게임 TV에서 뭐 나머지들도 중계를 해드릴 예정이고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아마 목요일에 홍콩 타이완 쪽도 경기가 한 장 더 뽑는 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콩? 그것도 저희가 지금 중계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으니까는 네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남아 지켜봐야죠. 어떻게 될지. 네. 그럼 뭐 그 이야기 뭐 그냥 잡다한 소식 좀 전해드리면은 우리 호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 레지. 아 저도 네. 싫어요. 네. 근데 이게 북미에서조차도 쓰레지. 반응이라는 거 안 되지 얘들은. 네. TS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다이러스가 방송을 하는데 뒤에서 이제 레지날드가 이렇게 시비를 걸었었고 그다음에 서로 싸우는데 거꾸로 상관은 이제 다이러스가 한 것 때문에 뭐 좀 문제가 많이 됐지만 사장이니까요. 네, 이것 때문에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사장인데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레지날드에 대한 기억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뭐 똑똑히 기억하는데 북미 서버였어요. 네. 북미 서버 그 갱플 정글이 트롤이 아닐 때였어요. 갱플 정글 사기일 때였어요. 내가 갱플 정글이고 탑에 빅패시 럼블이고 미드에 레지날드 그 스웨인 있고 상대 미드가 카르마였어요. 다 기억해. 다 기억해. 내가 아직도 기억해 그때. 그때 뱀픽 중에 나온 채팅도 샤코 뱀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빅패시 아주 한국인들 학교 갈 시간이라고 샤코 안 한다고 학교 한국인도 없다고 그만까지 기억을 해야 지금까지 그만까지 기억을 해요. 그렇게 해서 게임이 시작됐어요. 카르마가 초반에 라인전 진짜 셌어요 그때는. 네. 지금도 라인전 센데 미드라인 진짜 세군요 카르마 초반에. 후반에 좀 이겨나 그렇지. 진짜 강해서 레지가 털려요 스웨인으로. 털리고 있는 거예요. 탑게임 갔다 왔는데 털리고 있는 거야. 미드에 핑을 찍대요. 근데 그 핑을 챔피언 지금 이름이 나오는데 핑을 땅에 찍은 거예요. 누가 찍은 건지 모르죠 그러면. 100% 그새 아이 레지한테 네. 찍은 건데. 네. 그새 친구가. 네네. 그래서 미드게임 갔어요. 에이 가져야지로 갔어요.
갔는데 역갱이 들어온 거야. 레지가 죽었지. 아, 그새 죽었다. 나도 죽었지. 네, 여러분, 그새 죽었다고요, 그새. 같이 네네. 죽었어요. 그리고, 네네. 그리고 선례도 후보로라서, 블루만 딸랑 카르마한테 간 거예요, 카르마한테. 아, 망했죠, 미드는. 나보고 계속 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니가 핑 찌는 거 아니야, 미드에. 딴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미드갱을 왜 하냐고. 진짜. 거기서 딸 레지나 다 진짜 싫어졌고, 두 번째 TSM 정말 싫어하는 멤버 오드원인데, 이세, 얘는, 네, 그새, 예, 이세. 얘는, 네네네. 제가 탑니 달리 하잖아요. 네네. 이 달리가 라인 홍이 진짜 안 좋아요. 개홍이 진짜 안 좋아요. 개홍이 좀 별로 안 좋다만 6년 전까지는. 근데 얘가 한참 그, 뭐 했었어요? 나무, 저... 나무 뭐지? 나무. 마오카이? 골프할 때? 마오카이 정도로 골프할 때, 탑갱을 봤는데 마오카이가 딜 센 건 아니잖아. CC만 준단 말이야. 걔가 봤는데 안 죽은 거야. 아, 누가 봐도 못 죽인 사이즈였어, 그거는. 지가 와서 못 잡고 지랄하는 거야. 나, 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 왜 그러냐고. 못 잡는 거 알지 않냐. 니달리는데 걔가 왔어 못 잡고 뻔한 거 아니냐. 풀었으면 됐지. 이랬어요. 짧게 영어로 이렇게 풀었어요. 그랬더니 욕을 막 하는 거야. 니달리 픽을 왜 했냐고. 아, 알아듣지도 못하려고. 내가 픽이었는데. 지가 마우카이 골라놓고. 지가 높게 저서 올리든가. 그러니까. 했는데 계속 뭐라는 거예요. 친구가 그 방송 봤대요. 오동 방송을. 오동이 끝나고 그 메모장 열었는데 거기 뭐 데스노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싫어하는 사람들 리스트를 거기에 적혔어. 강쿠이다 써놓은 다음에 픽드 니달리 바이 노 리즌 이렇게 놓고 노 리즌 막 뭐라 해놓은 거예요. 진짜 쓰레. 아. TSM에서 안 됩니다. 네, TSM은 결국. 네, 아, 더블리프다 빅페 하샤 이네들 잘해줘요 저한테. 걔는 친한 친구들, 걔는 그냥 유쾌한 친구들이에요. 재밌으니까 피 안 주고. 같이 게임하면 재밌어요. 근데 입만 털어. 레지. 얘들은 아, 아 레지랑 오도원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네. 근본이 안 됐어요. 오도원 진짜 싫어요 저는. 그 옛날 사람 이름 안 되는데 오도원 예전에 병 걸린 적 있었어요. 아파가지고 막 과자만 먹다가 아픈 적 있었어요. 기분이 그냥 하, 좋았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게임 속에 안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아 그래도 대놓고 뭐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 아프니까 샘통이다 뭐 이런 거 한 것도 뭐라고 한 건 아닌데 그러면 도수지. 퀴 돌릴 때 게임 안 잡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니까 애가 없어 그냥 안 보이니까. 아 너무 좋아. 그런 적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레지날드의 기존 뭐 어떤 업적들이 다시 네. 화제가 되고 있죠. 레인맨 나갈 때 네. 레인맨한테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트위치 방송 켜놓고 레인맨 못한다 막 그쵸. 쓰레기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인맨이 자신 하차를 하게 한 경우도 있고 TSM에 대해서 카옥스가 뭐라고 말할 때도 결국 카옥스를 짜치게 네. 만들어버렸었고 그리고 엑스페셜한테도 니네 못하니까 서포트인데 니가 뭐 말이 맞냐 막 이런 식으로 말했고 니가 잘하니까 미드가 아니라 니가 사장이니까 믿은 거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엑스페셜이 레지나드바 미드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자기만 몰라요. 이 얘기 나온 건 2년 된 것 같아요. 네네. 엑스페셜이 누가 봐도 미드 잘한다.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트윗이 올라왔죠. 레지날드한테 우리 한국 영어 캐스터를 하고 계신 도아가 트윗에 레지날드에게 책을 한 걸 추천을 해줬습니다. 무슨 책인가요? 여기에 레지날드한테 You should really read this man. 너 좋고 농담 아니야. 아마존에 딱 How Win Friend. 딱 제목만 봐도 느낌이 오죠. 네. 밑에 써 있죠.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This is used book in great condition. Little bit of highlighted bob is 어쩌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친구들과 잘 지내는 법, 아. 친구를 얻는 법 이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 분에게 필요한 책이네요. 네. 이거를 친구를 사귀는 법을 대놓고 글로 배워라라고 할 정도로 네, 레지널드에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유, 그래서 지금 좀 궁금한 거는 과연 TSM이 언제까지 갈 거냐. 사실 인기도 이제는 사실 많이 빠졌다고 봐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TSM이 과연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뭔가 팀들이 싹 해체가 되면서 뉴페이스들로 좀 구성이 되고 기존의 네임들은 다른 팀으로 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유지가 되면 좋겠네요. 계속 유지가 돼서 까야지 계속. 계속 에이. 욕할 수 있게. 에이. 지들끼리 싸우고. 그 보면서 깎아고 써야지. 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얘들. 아 그러니까요. 다이러스는 좀 무고하긴 하지만. 네. 특히 카오스도 무고하지만 카오스 나갔잖아요. 네. 아 얘네 안 돼요. 카오스 얼마 친절한데 게임 안 돼. 네. 심지어 이제 메가제로 같은 경우가 다이러스 팀을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네. 또 호주 해설자 같은 경우에는 레지날드 넌 프로 수준으로 똥안 싸고 가능한 미드가 카서스뿐인데 올스타 두 명을 깔 자격이 있냐 라고 말했다가 그거는 또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카서스가 똥안 싸고 하기 쉬운 챔피언이죠. 네, 버티면서 파밍만 하면 되니까. 제가 괜히 미드를 카서스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니까요. 네. 아,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선수의 어떤 심성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싶으면 뭐 이미
다 갑변 정보에서 다 이미 다 심판을 해주셨죠. 근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좀 신기하네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숙소에 다 보이잖아요. 나이 딱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 모였지만 정말 비장한 각오로 모였지만 만나고 나면 숙소 그냥 놀러 온 것 마냥 이렇게 막 친해진단 말이에요. 재밌게도 하는 것도 게임이니까 금방 친해져요. 그래가지고 진짜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좀 신기하네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계속 서로한테서 원인을 찾잖아요. 자기 문제를 안 보고 성적 안 나도 사람이 싫어지진 않던데.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책까지 추천을 받죠.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아,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얘는 형은 착하지 않나요? 단디는? 네, 단디는 뭐 평판도 좋고. 네, 단디는 착하잖아요. 많이도 좋아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우리 갑변 정보님들께 고하는 거는 다들 뭐 사실은 법 쪽에도 몸을 좀 담으셨고. 아, 뭐만 티어, 나오면 그냥. 티어도 다 챌린저시고. 아, 챌린저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다 그러니까 영어도 사실 기본적으로 다 되는 분들이잖아요. 이 기회에 레드에 넘어가서 우리 TSM에게 우리 흑진알드한테 우리 갑변 정보에 가차 없는 철퇴란 막 빵 맥에서 아.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한번 보여주셔야죠 여러분. 아 보여줘야지. 아 형님들 믿고 갑니다. 근데 강관호 불구경은 재밌어. 아 그니까 구경만 할 것 같아. 형님들 믿습니다. 아 형님들 구경만 할 것 같아. 구글 번역기 접속 폭수하겠네요. 네 갑변 미국 지사 구글 번역하는 생각나는 건데 그 네. 보이보이 선수가 욕먹고 저렇게 우는 거? 네 소환사의 기회를 지켜주십시오. 그 생각나네. 그 친구가 좀 뭐 할까요? 그 우리 아,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재미있는 아 진짜 그런 게 이제 옛날 다 추억이 돼버렸네요. 네, 다 추억이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심각한 얘기였는데. 그렇습니다. 네. 현무중대 아 맞다 아, 기억난다. 군대 갔다고 왔는데. 현무중대는 군대로 튀었고. 네, 요즘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 현무중대가 뒤집어서 대중무연이었어요? 아야 아~ 천재인데.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 현무중대라길래 무슨 어 나는 군대 갔다 온 놈인가 했더니 네아 오. 대박이다. 와 이거 진짜 몰랐었네요. 소름 돋네. 아 그래서 원래 풀네임이 현무중대 신병. 아이 새끼 천재네. 와 소름 돋는데.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이거. 와 이 대단하다. 현무중대 신병 새로 들을 바가 더 무서운데? 네, 와 똑똑하네 진짜. 이런 수잘때 없이 똑똑해. 머리 좋은데? 네. 야, 이건 아, 저 그 머리를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네. 뭐 외국어 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LPL도 진행이 되고 LPL이 아마 9월 6일, 7일에 LPL은 플레이오프가 준비가 돼 있고요. 어제 뭐 또 별거 아닌 소소한 재밌는 거는 어제 이제 유럽 LCS 선발전을 이성호 해설이 하고 있었고 고영기 해설이 LPL을 하고 있었는데 고영기 해설이 LPL 너무 좀 루즈한 경기도 나오고 하니까는 우리 한번 바꿔서 해보자 하고 중간에 바꿨어요. 성호랑 현기랑. 근데 그러고 나서 성호는 방송이 한 시간 만에 끝났는데 네. 현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3대1까지 가는 접전을 통해 아~ 12시에 끝났거든요. 아~ 안 될 놈은 버려도 안 된다라는 안 될 놈은 안 되죠. 네, 새로운 심지어 그래놓고 나이스게임TV 멤버끼리 어제 그 팀랭을 돌렸는데도 네. 거기서도 아주 우리 현기가 똥을 푸짐하게 싸고 알리를 골랐어요. 상당히 블리치였어요. 라인에서 그냥 아주 탈탈탈탈탈 털렸어요. 카운터인데 수분 하나 없이 아예 카운터 완전 이거. 그냥 건조하게 털렸는데 오라클을 먹더니 네. 블리츠가 박은 와드를 때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블리츠에 대한 욕을 와드한테 스트레스 부른 거야. 야 이 블리츠 이 개! 삥삥삥 15원. 얘도 정상인은 아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네, 받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건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롤드컵 점점 다가오고 있고 라이엇 공식 홈페이지도 월드컵 관련된 소식들이 지금 정리돼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뭐 누가 뽑혔다 뭐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에서도 신경 써서 올려주고 계시니까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스게임TV에서 가능한 방송들은 최대한 맞춰서 여러분께 각 국가의 대표 선발전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는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 아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대표 선발전 저희가 한 거는 다운로드 컨텐츠로는 올라오진 않고요. 라이엇께서 그 각 지역 대표 같은 경우는 무료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나이스게임TV에서 그 무료 다시 보기는 바로바로 네. 바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유럽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 무료로 바로 다시 보기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느덧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또 저희가 한 시간 넘게 했는데
사실 월드컵 기간이기 때문에 뭔가 신의 한 수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롤드컵 기간이라서 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신에 여러분께서 신의 한 수에 들어갈 만한 뭐 이런 건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의견 많이 내주시면 저희가 그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는 많이 해주시고 뭐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 별로 필요 없다 뭐 이런 의견도 좋아요. 오프닝에서 빼달라. 아, 빼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런 것도 여러분께서 많이 네네. 의견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의 한 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에 7시부터 우리 네. 라 교수님 모시고 은밀한 개인 교수업으로 돌직구. 아까 질문할 거 뭐 있었죠? 와드 있는 거 몰랐냐? 와드 있는 거 왜 대기하다 그렇게 전면가 있으면서 죽었냐? 네. 그거랑. 아, 또 뭐 있더라? 또 뭐 있었는데 아까 되게 이상한 거 있었잖아. 아, 뭐 이상한 거 있었는데? 네. 아, 삼바포 컨트롤 왜 당했냐? 아, 맞다, 맞다. 네네. 이거 두 개 맞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 저는 빗돌 강키였습니다. 빠이빠이 안녕.